숨졌습니다. 안 되고. 뭐 하다가. 이어서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장수군 용재리 한 목조 주택에서 불이나 69살 백모 씨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1,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군산경찰서는 38구경 권총과 가스총 등 총기 부자루와 실탄 세 발을 친척집에 몰래 보관하는데 69살 임모 씨를 불구하고 입건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4시간 연장 프레딩 복잡을 한 사람에게 총기를 산 뒤 경찰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임 씨를 상대로 총기 구입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한중정상회담 때 FTA 추가 협상을 요구할 방침인 가운데 심한중 한중경협단지를 비롯한 양국 간 공동개발이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.